네,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님 모시 워낙 또 매크로를 잘 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주셔서 또 괜찮은 또 성적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살짝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화두가 뭐냐면은 최근에 발표된 이 PC 물가 지수라든지 CPI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이 둔화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준에서는 막 금리 더 올린다고 그런 말을 그쵸. 하고 그래서 약간 지금 뭐 골드락스 얘기 나왔다가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설명할 변수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최근에 연준 금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준 금리가 어쨌건 간에 최근에 이제 CPI가 생각한 것보다 좀 둔화되는 폭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결국은 연준이 우리가 한때는 4.75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했는데 지금 5.25에서 5.5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준 금리의 파이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5월 달 내지 7월 달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연준 금리가 생각보다 더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거기서 또 연동되는 게 달러 지수죠. 달러 지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벤트가 딱 터지면서 이제 2월 달 노동 데이터 세게 나오고 CPI도 세게 나오면서 전체적 연준금 터미널 레이트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패드 피봇이 좀 더 딜로 순연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 세계 달러 인덱스가 연초 이후에 굉장히 쫙 약세로 가고 반면 이번 통화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게 리버스가 되면서 사실 리버스가 되면서 이머징 주식이 다시 재차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구도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중국이 최근 랠리에 갔던 이유는 너무 클리어하고 리오프닝 이런 쪽인데 그냥 현상적으로 지금 봐서 중국이 이제 밸류에이션 제가 중국 지금 조금 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외국인 애들이 생각하는 스탠스는 좀 아주 클리어해요. 뭐냐면 중국이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주요 글로벌 시장 또 극단적으로 이머징 마켓 시장 대비보다도 더 많이 박살났거든요. 엄청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 50% 이상 더 박살났습니다. 단순하게 저평가된 정도 그 정도 박살났는데 우리가 뭐 잘 체감 못했지만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해서 1월 말까지 랠리하면서 50% 올랐잖아요. 맞아요.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을 때 보니까 중국의 PER로 보니까 이제 그 50% 올라서 이제 평균까지 왔어요. 중국이 벌써 평균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물론 이제 뭐 향후에 뭐 전인대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지만 일단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하면 이젠 더 이상 디스카운트는 아니다. 그냥 평균 정도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연초에 좀 랠리가 가면서 결론은 다시 재차 PR 밴드가 비싼 국면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객관적 현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더 이상 싸지 않고 중국은 미국은 좀 비싼 국면으로 와 있다는 게 현상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투 스텝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 지난 장이 무너지면서 밸류에이션 평균보다 싸진 이제 그 디스카운트 국면이 있고 이 국면에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익스펜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5배 평균인데 10배까지 떨어지면 랠리 초반 국면에서는 이게 동일한 어닝이어도 이제 분자가 되는 프라이스 올라가면서 15배까지 올라가는 이 국면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인데 적어도 이 국면은 이미 다 지나간 해당 사항이 없지 않겠냐. 중국도 해당 사항이 없고 미국은 심지어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위에 가 있고 뭐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디스카운트 국면은 이제 해소가 된 거고 지금 국면은 결국 EPS 싸움이지 않습니까? EPS 싸움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EPS가 크게 많이 나빠지진 않고 있지만은 EPS를 좀 축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EPS 그로스 최근 시티은행 자료를 보니까 -5%에서 한 10% 정도 향후 12달간 전망 보는 게 일반적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반면 중국은 그러니까 EPS 그로스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제로 코비드 하면서 엄청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많이 꺼져서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정도로 해서 한 15% 정도 금년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EPS만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은 연말에 현재보다 더 올라가긴 어렵지 않을까. 안 그래 아니 다를까 우리가 4,100 근처 갔다 다시 지금
3000대로 내려왔죠. S&P 500 지수 말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금년 이어엔드, 금년 말 목표 주가로 봤을 때 그냥 현재 수준 4000에서 4100 정도 보는 게 일반적인 컨센이고,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업사이드를 좀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EPS 그로스로 본다면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밸류에이션 현재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한 10 내지 15%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근데 고민이 뭐냐면은 그러면 결국은 양대 세력이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고, 반면 중국이 리오프닝의 어떤 이번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힘이 금년에 특히나 한국은 양쪽 다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서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받을까의 고민인데, 사실 고민이죠. 어느 쪽이 더, 특히나 글로벌 전체 본다고 하면 중국 힘이 압도적으로 작지만은 한국은 약간 포지션상 양쪽 다 받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뭐 너무나 많은 그 동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은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받는 게 대만, 타이완 다음으로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돌아서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시장 해석이 사실 쉽지가 않은 국면이죠. 어떨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국면이 힘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도 없는데, 큰 그림에서는 어쨌건 간에 미국 시장의 향배가 전세 시장의 상당 부분은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향배인데, 좀 다시 돌아가서 주식시장 조금 더 뜯어보면은 결국은 이머징 전체 흐름이 언제 달러가 약세로 가냐가 이머징 전체 시장 좀 지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실제로 연초부터 1월 말까지는 DXY가 굉장히 떨어지고, 반면 이머징 통화 강세로 가는 게 정확하게, 뭐 자료가 나중에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달러 지수와 이머징 마켓 주식과 딱 같이 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 같이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달러 지수가 위로 들면서 또 이머징이 또 흔들리는 거라서 결국은 큰 그림의 상국을 포함한 전체 주식시장에서 달러가 언제 꺾일 거냐, 지수가 언제 꺾일 거냐인데, 우리가 계속 투자자들이 원달러만 보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큰 그림의 달러 지수를 봤을 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저희 별도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은 저 사실 그 회사 자료 놀라운데, 또 독립서 자료인데 2월 1일 레포트를 봤어요. 결론은 그때 딱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워낙 강세였거든요. 지금부터 2분기 말까지는 약세다. 이머징 통화 약세다. 그리고 달러 강세다. 그렇게 보는 논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미국의 경제 관련 데이터나 물가 관련 데이터가 생각보다 더 견조하고, 또 물가 좀 그 CPI가 좀 빨리 안 잡힐 거라서, 그 결과로 연준이 어떤 정책금리 인상의 모드로 가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상반기 내내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가 좀 지수가 좀 반대로 반전, 리버스 돼서 좀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상반기에 이머징의 어떤 주식들이 조금 계속 사이드웨이로 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고, 그럼 좀 달리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일반의 보통 분들은 상고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달러 지수로 보면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겠냐. 달러 지수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상반기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이머징 통화 약간 약보합세로 이미 한번 약세로 갔으니까 레벨 다운했으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2, 3분기 끝자락부터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재차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 달러 약세.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터미널 L2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은 이제 좀 시간 문제니까, 금리가 내려간 쪽은. 그렇게 보면 다시 달러가 약세,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 쪽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2월 초가 이머징 마켓 통화나 한국 통화가 고점이라 가정하면은 지금 밀리는 기조인데, 이 밀리는 기조가 한 2분기 말, 3분기 말까지 갔다가 미국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만 복구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위에 뭐 1,100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구도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촬영할 직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생각보다 이렇게 FRB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의 확률은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이제 1,200원 초반 정도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 딜레마가, 제가
환율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상반기 중엔 달러 강세, 이모이 마켓 통화 약세로 좀 유예될 것 같고,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달러 약세, 이모이 마켓 통화 강세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새로 등장한 게,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금리 인상을 오래 지속을 하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달러 약세로 갈 가능성과 또 미국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 이 두 가지 모두가 또 약간 마주치는 국면이라서 이건 또 그때 가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좀 애매하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신흥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다.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정책이 한 4.75에서 5% 정도 끝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했는데, 물가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뭐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50bp 더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국채 금리를 보니까 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그 관점에서 본다면 거의 3.2% 3%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3.9%까지 올라왔어요. 네. 사실 아 채권 싸게 못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차가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 다시 매수 기회가 오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채권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 지금 대표님 질문 중에 하나 좀 아까 앞에 답변이 좀 미진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금 달러 추세를 갖고 계속 설명을 좀 드렸는데, 큰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본 건데, 큰 축에서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머징을 가진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거의 한 20년 축으로 DXY가 이제 거의 정점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대꼬복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그림에서는 미국이 너무 비싸. 반면 이머징 너무 싸가 큰 대세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되신다고 하면요, DXY와 미국과 이머징을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해보시면 그림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즉, 지금 1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이제 달러 약세, 이머징 통화 강세 축으로 갈 건데, 어느 정도 하반기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은 지난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 보면은 2009년 이전에는 투자라고 하면 다 이머징 마켓 통화하고 이머징 투자였고 선진국은 재미없는 투자였고, 또 2009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투자라고 하면 이머징은 쳐다보지 마, 미국만 쳐다보, 이런 그림인데, 그런 패러다임이 쉬프트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설명드리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자, 채권으로 봐서는, 네, 맞습니다. 채권은, 전 여러분들한테 최소 금년에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채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뭐, 계속 같은 말씀인데, 그냥, 올 금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채권은,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 자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를 손에 딱 쥐는 거, 1년 뒤에 결산해 보면은 손에 쥐는 게 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채권은 그냥 여러분들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연준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굿뉴스입니다. 그렇죠. 여러 측면에 첫 번째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저 좋은 거는, 이렇게 연준 생각보다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되는 시장 금리 레벨이 약간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 캐리가 올라간다가 땡큐인 거. 두 번째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제 투자 리스크는 뭐냐면은, 내가 들어간 이후에 내가 팔고자 할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미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리스크를 싹을 없애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채권 투자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우리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충 잡고 다시 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물가가 통제가 안 돼서 물가가 위로 갔을 때 다 재차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연준이 물가가 올라가는 싹을 없애겠다고 완벽하게 잡겠다고 브레이크를 계속 올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은 조금 정책금리 올라가는 게 불편하지만은 1, 2년 뒤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좋은 조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히 잡아주면 뭐 경기 침체가 확실히 걸릴 거니까.
그러면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경신차가 확실히 걸리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절대금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절대금리가 올라오는 측면도 좋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1, 2년 뒤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올라가면은 사실 주식은 불편한 진리지만은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땡큐의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는 그 연초 특히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역시적 장세에서 뭐 역대급 경기 침체 온다 막 그렇게 했지만은 생각보다 좀 견조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연준은 더 맘 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추세의 뭔가 반전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약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탄광에서 여기 산소가 그 광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게 카나리아라는 뭐 그런 걸 놓고 얘가 살아있으면 산소가 있는 거고 죽 이상하면 부족한 거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세계적인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독립서치 전 세계 넘버원 독립서치 회사의 자료를 제가 어저께 말씀 읽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리세션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탄광에서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한다. 즉 부동산 시장 리세션이 된다는 거는 전체 경제의 확대로 갈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거에 좋은 어떤 미리 뭐 어떤 워닝 사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그런 부동산 시장 리세션의 가장 큰 또, 변수는 뭐냐면 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금리가 딱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 부도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도율도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부도가 바로 바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높은 금리에서 오래 지속되면은 이 끝자락에서 부도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연준 정책을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상당 부분 고금리에서 오래 지속되겠다는 우리가 시그널이 되는 거고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무기지 금리도 7%터치 했다가 6.5%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계속 이 레벨에 내지 더 위의 레벨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라도 미국 부동산 충격파가 더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부동산 시장의 점유율이 훨씬 더 작죠. 그리고 또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계 부채 비율도 낮고 반면 우리가 좀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한국 가계 부채율도 높고 또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 높고 그러면 심플하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쨌건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온다고 가정 이렇게 높게 유지되면 한국도 어쨌건 당분간 이렇게 이 금리 때 내지 조금 더 정책금리 올라 지금 3.5에 이게 종결됐지만은 0.25의 룸을 좀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좀 알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7% 떨어지더라고요 대출 금리가. 맞아요. 부동 대출 금리가.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살아남는 게 절대 7%도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아 좀 버티면은 떨어가겠지 이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이 살아남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정책금리 3.5에서 3.75까지 가면 7이 확연히 넘어가고 그럼 이게 미국이 이렇게 좀 더 오래 간다고 하면은 결국 부동산이 숨통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좀 거창했지만 우리가 제가 고금리가 되는 거가 경제를 어떻게 가냐면 아까 고금리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충격파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럼 특히나 한국 같은 부동산 충격파가 가면 리세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현재보다 이미 한 25% 정도 빠졌는데 부동산 고정 투자가 벌써 한 10대 15가 더 빠질 거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갖고 한국과 대입하면 한국은 약간 더 충격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어떤 분은 로랜딩, 소프트랜딩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일정 부분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런 가정을 깔고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포트폴리오를 좀 적어도 한 1년 정도 호흡이라고 보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반길 만한 소식이 맞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3.3%에서 3.9%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그렇죠.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부터 좀 사도 될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국채금리라는 것은 특히나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해서 뭐 경기침체로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빠지는 거고 대신에 이 기준금리에서 계속해서 또 올린다라고 한다면 또 상승 압력이 있고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어느 정도를 좀 투자 구간으로 모아가고 좀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아, 좀 오케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자체 저희 회사 유튜브가 있는데 제 뭐 약간 그 홍보를 하면 저 이제 만 명이 됐습니다. 아, 이제 만 명이 됐습니다. 파티 한번 하셔야겠네요. 네. 그 네. 제가 이제 지난 11월 초에 미국 국채를 투자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미국 국채 10년만 국채금리 4.3이었어요. 그때가 최고점이었죠. 예, 그때 네. 제가 들어가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뭐 나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고점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투자해야 된다. 뭐 지금도 그럼 내려가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냐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 입장에서는 그때 불편한 상황. 아, 뭐 결론 예, 맞습니다. 사실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그때는 진입하기가 너무 좀 오버슈팅 간 상황이니까. 뭐 결론은 질문 주셨으니까 저는 4%가 넘을 거라 보고요. 4% 때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 전 주식 차트는 안 보이지만 있고 직전에 쌍봉 근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그렇죠. 금리 고점 쌍봉 근처로 가는데 그런 불충하고 이 쌍봉을 너무 기다릴 수는 없는 게 일단은 그때와 달리 일단 터미널 레이트가 보이고 있다는 거. 아, 그때 약간 불확실성이 있죠. 그렇죠. 일단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4% 넘어간 분할 매수를 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국채를 들어갈 거냐가 관건인 거죠. 예를 들면은 2, 3년짜리 채권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10년 이상짜리 채권일 건데, 일단 한번 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FRB가 금리를 좀 더 올릴 거잖아요. 더 올리면은, 짧은 국채는, 5년 미만 국채에는 FRB 금리가, 정책금리 올라가면 연동에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미만 국채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같이 연동에 더 올라갈 여지이기 때문에, 금리 오르면 깨질 거니까. 근데, 10년 이상이 되는 채권들은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연동돼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레벨업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장기 국채는 그러니까 단기 국채는 정책 금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얘와 민감하게 돌아가니까 단기 국채 금리는 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근데 장기 국채는 두 가지 변수잖아요. 터미널 레이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 뜯어보면은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갈 거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장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이미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 예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야 5.5에 끝나 라고 하면 이미 고울의 상황까지 이미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정대로 가는 거는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최근에 예측치보다 한 50bp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쭉 올라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과하게 기대하시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는 좀 기대하시고 4%대 들어갔는데 장기 국채 금리를 제가 좀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기 국채는 첫 번째는 정책 금리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그럼 정책 금리가 이렇게 쫙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럼 미국 경제는 어떻게 돼가는 거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6개월 뒤, 1년 뒤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고, 결국 브레이크를 과하게 잡으면, 그냥 소프트 랜딩이나 로드랜딩 갈려져 있는데, 그 가능성을 확실히 잡아주는구나. 그럼 시차를 두고 경제는 더 꺾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국채를 매수하는 거죠. 즉, 장기 국채는 향후 미국 1, 2년 뒤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치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4% 넘으면 이제 국채 매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결론은 단기 국채 금리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제한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의 최고의 라이트 타임은 금리 이렇게 고점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국채를 4%가 넘어가면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걸 좀 구원해 드립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네. 예.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자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 미국이 생각보다 되게 경제 스트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사실 돈을 많이 벌려면 이 금리가 충분히 빠지는 걸 기대를 할 텐데 거기까지 과한 것 같고요. 저희 사실은 저희 개인적으로 질문 오시는 분들한테 모였어요. 예를 들면 3%대 3% 뭐 3.5 깨지면서 투자하는 개인적으로 자문고객 물어보신 분한테는 저희 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즉슨 뭐냐면은 금년 말에 미국 10년만 국채 목표는 저희는 3.0 내지 3.2 정도 봅니다. 그러면 3% 중반부터는 모을 게 없잖아요. 쉬운 말로. 그래서 근데 4자가 보이면은
한 1% 정도의 룸이 생기고 1%인데 게다가 채권을 길게 끌고 가잖아요.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만은 듀레이션 20년이면 금리 1% 떨어지면 가격이 20% 올라요. 그렇죠. 이제는 게임이 되는 거죠. 숫자가 이제는 충분히 계산이 견적이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국채 같은 경우도 직전 레벨이 3.1인데 지금 3.6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는 3% 후반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할로 사도 된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듀레이션 20년짜리면은 금리 직전까지 떨어져도 가격이 0.5 내려가는 거니까 절대 가격 10%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은 좀 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낮았지만 어쨌건 간에 미국만큼 올라갈 수가 없는 관건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그렇다고 하면은 3% 후반대 분할 매수 추천드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채권에 대한 명확한 또 이렇게 매수 시점과 그다음에 또 기대 수익률을 얼마큼 가져가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셨고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약간 10년 만에 뭔가 약간 좀 그 원래 그전까지 선진국이었다가 이머징 쪽으로 바뀌는 약간 돈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 50년 사이클을 보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축을 보면 미국과 비미국 또는 미국과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을 본다고 했을 때 항상 이게 짧게는 5년 주기 길게는 10년 주기로 한쪽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상대적 아웃퍼포먼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장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여타 시장 미국을 제외한 시장과 또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강세를 간 구간이 거의 한 14년? 2008년부터니까 거의 한 15년? 14년? 15년이 지속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밸류에이션. 미국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이고 또 전체 이머징은 평균보다 밸류에이션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비싸, 이머징 싸.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통화 지수로 보더라도 이게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그러니까 통화 지수로 보면은, 통화 지수로, 달러 지수로 보면은, 2010년까지, 2009년까지 이렇게 내려갔고, 2009년부터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10한 2, 3년 동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 지수와 밑에가 이머징이고 위에가 S&P 500. 그러면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 차트가 계속 내려가, 달러가 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이 뭐냐면 분자가 되는 S&P 500은 재미없고 이머징이 재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즉, 달러 약세 구간은 이머징이 거의 한, 9년 정도 선진국 재미없었고 이머징이 계속 강세로 갔고 반면 2009년부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완전히 뒤집힌 게 뭐냐면 그때는 S&P 500은 계속 강세고 이머징은 아마 우리 이머징 투자하신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뭐 했지?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투자로 가면 전부 다 미국밖에 안 쳐다봐요. 맞아. 테슬라, 구글, 워레버 이런 것밖에 투자를 밖에 안 하는데 뭐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은 다 기억하는데 저는 95년부터 했거든요. 2008년까지 제가 옛날 대한투자신탁 있었고 그 다음에 템플턴 있었는데 리만 사태 전에는요, 투자라고 하면 선진국은 너무 보링, 재미없어. 투자는 이머징 가야 돼. 이게 그때 정서였습니다. 근데 그 자세 보면 그때가 달러 약세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반대로,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온리 미국이었고 이머징 재미없었다. 그런데 절대 아까 첫 번째 밸류에이션 이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금년을 기점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달러 추세가 바뀌면은, 이머징 자산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머징 첫 번째, 너무 싸.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도 많이 해소가 돼 있고,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못 갖고 왔지만은, 그, 국가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이머징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머징 굉장히, 좋아졌고 반면 선진국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큰 메가 트렌드에서는 아마도 금년 하반기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큰 그림에서는 달러 약세 기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이머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 견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신 자료가 있는데 뭐냐면 세계전 독립 리서치 자료들이 예를 들면 골드만이나 JP모간이란 글로벌 IB들이 또 보는 별도의 독립 리서치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 캐나다의 BCA가 있고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미스인데 제가 그런 자료 좀 보고 있는데 세계적인 연기금들 이런 자료 봐요. 이 연기금들 이런 자료 보고 이런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세계적인 연기금들 이런 자료를 바로메터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즉 거의 대다수의 글로벌 독립 리서치인은 미국 깃발 내려, 선유 깃발 내려, 이머징의 깃발 들어. 근데 테크니컬 요거는 좀 우리 아까 뭐 그런 거 했는데 긴 그림에서는 이제 한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 이외 자산들에 대한 깃발을 좀 계속 비중을 올리기를 레코멘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조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 모두 다 미국 주식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네.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미국 지난 10년 했는데 미국 하면은 야 버티면 미국은 무조건 올라가라는 게 여러분 딱 머리에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머징 주식, 달러가 되면 이머징, 여러분 또 주식을 생각하는데 이머징 채권도 원더프레즈입니다. 이머징 채권도 원더프레즈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머징 채권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내에 발행된 원화표시 국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달러표시 한국 원화 국채가 있죠. 그러면 이걸 큰 범주에서 이머징 보면 이머징의 현지 통화 표시 국채와 이머징의 달러표시 국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굉장히 매력적이 됩니다. 먼저,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국채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왜 살까요? 하면 첫 번째, 이왕이면 금리. 첫 번째 금리. 그렇죠. 두 번째, 앞으로 한국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한 3.5% 되는데 여기다 금리 올라가면 뭐 또 추가로 수익이 날 거고. 여기에다가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장기로 워낙 강세로 간다고 하면 환차익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를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한국 원화가 중장기적으로 한 10% 강세로 간다고 하면, 통화에서, 채권에서 이자 수익이 한 4%, 그리고 금리 한 2% 내려간다면, 10년째 투자를 하면은 가격에서도 한 20% 나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자 수익, 자본 손익, 환차 손익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권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요 이머징 마켓의 현통화 표시 국채도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이 되고 왜냐하면 한국은 보수적인데 브라질 같은 데는 이자 수익이 10년 국채 금리가 13%예요. 아 지금요? 네. 13%. 그럼 엄청나네. 13%라서 네.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두 번째는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도 만약 이머징 통화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머징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어떻게 발행되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발행한 나라의 컨츄 리스크만큼 스프레드를 얹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면 이 베이스 금리도 내려가고 반면 이머징 마켓의 컨츄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스프레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라질 예를 들면 주요 이머징 마켓 채권의 달러 표시라는 게 미국 국채 금리에다 가상금리를 얻는 구조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자리 후반대 금리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 캐리가 한 자리 후반대인데 여기에서 향후 금리 어떻게 될 것 같냐? 중장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베이스가 되는 금리가 이제 꺾여 내려갈 거고 여기에다가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로 가면은 가상금리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가상금리 줄어들어 미국 국채 금리도 내려가 그러면 이 채권 가격도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 표시든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이든 모두 다 달러가 약세로 국면에 들어가면 이머징 마켓 채권도 굉장히 매력적이 됩니다. 네, 이 브라질 채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금리가 13%라고 하셨는데 사실 금리가 지금 높다는 거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런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도 약간 브라질 국채에 대한 뭔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 것 같은데, 있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춰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안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상당히 좀 부실 채권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브라질이 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브라질이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케이, 예. 사실은, 브라질 국채는 뭐 우리가 이제 채권의 난이도, 투자의 난이도로 하면은 가장 난이도 높죠. 왜냐하면 그쵸. 봐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채권을 얘기할 때 채권만 보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 채권만 보면 되죠. 금리와 앞으로, 그러니까 이자 수익과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건지 이것만 예측하면 되니까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한국 국채를 갖고 하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다 통화까지 하나 더 얹어야 되잖아요. 통화란 변수가 있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국 국채가 스텝 1 좀 편한 정도가 미국 국채는 스텝 2 통화까지 봐야 되니까 원달러 봐야 되니까. 브라질은 레벨 3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통화를 봐야 되는데 통화가 좀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 투자 입장에서는 브라질 레알을 투자한다는 게 지금 미국 국채 같은 원달러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알라를 본다는 거는 원달러, 달러, 레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통화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가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환율입니다. 교차환율이라는 거는 원달러, 달러, 레알 이 두 가지의 환율의 결과물로 원레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레알의 전망을 하려고 하면 원달러의 전망과 달러레알의 전망을 동시에 해야 될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야 지금 600원 하던 게 400원 하니까 300원 하니까 저점이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금융기관이 그렇게 투자했어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700원 했거든요. 네. 야, 근데 이거 500원까지 왔어. 그럼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프로모션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 또 반토막 난데? 250원 들어갔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화를 얘기할 때는 원달러 전망과 달러 레알 전망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얘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가서 그럼 브라질로 가면은 먼저 채권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채권이 지금 시장금리가 13%예요. 근데 브라질을 막 실제 투자하면은 브라질 현재 쿠폰금리가 10%거든요. 지금 금융위원회 가시면 그게 비과세예요. 100% 비과세입니다. 사실 대단한 겁니다. 6개월 한 번씩 예약 주니까 5%씩 1년 두 번씩 5% 5%에서 10%니까 10%가 비과세고 그걸 10년 만에 국채 가면은 향후 10년 동안 100%가 비과세입니다. 100% 비과세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2, 3년 전에 금리 좀 낮게 있다가 이렇게 금리가 쫙 올라 팬데믹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의 채권에 채권 투자했을 때 만기 수익률은 13%입니다. 그러니까 쿠폰이 10%인데 만기 수익률이 13%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기 수익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기까지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수익률입니다. 그럼 연수익률 13%거든요. 그러면 10년 들어가면 130%가 나와요. 그렇겠네요. 예, 130%인데 조금 여기가 왜 쿠폰이 10%인데 만기 수익률이 13% 한 3% 더 높냐면은 지난 2, 3년 금리 올랐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브라질 채권의 채권 가격이 하락했겠죠. 예를 들면 100원, 만기가 100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이게 70원이 됐어. 가격이 하락해서. 그러면 만기 때 가면 다시 100원을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연환산을 보면 매년 3%의 할인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쿠폰 금리에다 할인 차익 3%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아무튼 그러면 결론은 만기까지 가면은 130%. 그리고 100%는 또 비과세고 뭐 이렇게 보실 때 채권 보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10년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년만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브라질 채권에? 짧게. 네.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한 그럼 130% 나오면은 내가 환율 반토막 가고 들어갈게. 그래서 한 70% 정도 비과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과거 10년간 전철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나이브한 어프로치인 것 같고, 저는 한 2년만 보고, 내년 말까지만 보고 투자하자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 쿠폰금리는 매년 10% 확정이잖아요. 비과세고. 채권에서 가격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브라질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가 13.1% 정도거든요. 13.1%인데 코로나 팬데믹 전에가 한 7 내지 한 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한 5, 6% 올랐죠. 5, 6% 올랐는데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금 정책금리가 13.75입니다. 근데 내년까지 한 10%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정책금리가 내년 말까지 한 10%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망이고요. 10%까지 내려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를 또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낮게 전망하지? 라고 보면 CPI 됩니다. 브라질 CPI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예, 브라질 CPI가 작년에 9.5 나왔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항상 금리 올라갈 때 더 과하게 브레이크를 탁 잡아버려요. 정책금리 더 많이 올립니다. 대다수 나라는 이 정도 아니잖아요. CPI 보고 뭐 CPR 수준 내지 이 정도 없는데 브라질은 항상 더 과하게 잡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9.5였는데 현재 CPI 얼마냐면 5.7입니다. 되게 많이 내려갔네요. 네, 5.7입니다. 5.7이고요. 금년 말 전망들이 5% 초반대고요. 내년 말이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는 4.5. 예, 4.5고 바클레이도 4%대 초중반 보고요. 영국의 캐피탈이 좀 비슷하게 봅니다. 즉 내년 말까지는 5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책금리는 물가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아까 그렇게 그러면 13.75가 왜 10% 내지 9까지 내려가는지의 논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책금리가 그렇게 떨어지고 CPI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오늘 자료를 못했는데 브라질 여러분도 한번 되면요. 브라질 CPI와 브라질 10년 국채금리를 같이 그려보세요. CPI 추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CPI가 만약에 지금 이제 9.5까지 갔다가 지금 5.7까지 빠졌는데 약간 한 4%까지 내려갈 것 같지. 이렇게 되면은 정책금리는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아니라 우리 투자 대상이 되는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13.1인데 아마도 10% 아래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10 내지 한 9까지도. 정책 내년 말까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계산해 보면은 10년짜리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주리진이 한 7라고 하거든요. 한 7입니까? 그러면 한 금리 한 4%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28% 정도. 예. 빙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채권 투자를 하면은 뭐 있죠? 가격이 있고 또 이자, 인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년을 가정하면은 인컴 20% 들어오잖아요. 거의 50%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비과세예요. 내년까지 매각하면 이게 비과세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어떤 매크로 보고 얘기했는데 채권만 얘기하면은 내년 말에 매도한다 가정을 하는데 한 4, 50% 정도 일단 비과세 수익 기대가 돼요. 일단 그렇고. 자, 그럼 통화 얘기하죠. 통화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통화인데 여러분들 금융기관 갔을 때 브라질 통화 얘기했을 때 왜 깨졌는지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브라질 통화가 한 60, 70% 깨졌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깨졌는지를. 사실 뚜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브라질 CPI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통화를 얘기할 때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금리 차이인데 금리가 뭐냐면 한쪽 나라가 이 나라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 나라 통화가 금리 고금리니까 자금이 유입되고 이 나라 통화 강세로 가고 이 나라 반대편 통화는 약세로 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레벨 1. 레벨 2. 이 나라 금리 올라가는 거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크게 첫 번째는 그 나라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이건 꽝인데 물가가 통제가 안 돼서 물가 때문에 이 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두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경제가 좋아서 이 나라가 고금리가 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 나라 통화 강세. 반면 경제는 꽝인데 물가가 통제가 안 돼서 금리가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리 고금리라 그 나라 통화 약세. 브라질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20년의 통화 그러니까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 통화 여기서 원화 대 브라질 레알 하면 완전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달러 대 레알 가지 그것과 그 추이와 브라질 CPI 추이를 그리면 원더풀하게 맞습니다. 즉 브라질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이렇게
USD 대비 BRL이 2.0에서 5.5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반토막 났거든요. 그 동구한 동안에 보면은 CPI가 계속 올라가요. 추세가 계속 올라가요. 즉 브라질 통화가 강세로 간 구간도 있어요. 언제냐면 2009년 전에. 2009년 전에 2002년부터 2009년은 오히려 달러리 브라질 레알라가 강세로 갔어요. 근데 그 동구한 때는 브라질 CPI 상당히 잘 잡혀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요 금융기관에서 브라질 드라이브 걸릴 때 그때부터 CPI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깨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브라질 CPI 싸움이다. 통화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모두가 CPI 영향을 받지 않아요. 소비자 물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럼 또 CPI, 브라질은 또 CPI와 연동되어 있는 건 또 정치잖아요. 결국 브라질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은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이면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고,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CPI가 올랐는데 그 동구한 때 보면은 그때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여자 대통령이신데 좌파거든요. 돈 푸는 정책이었어요. 그럼 물가가 핸들이 안 되니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아주 클리어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2016년부터 현재 작년까지는 우파 정부였어요. 우파 정부라서 브라질의 12달 키 인플레이션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던 게 쫙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까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통화, 국채, 금리 이 모든 게 CPI에 연동돼 있고 CPI는 다시 정치와 연동돼 있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좌파인 룰라가 집권했는데 근데 마 대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송에 작년 9월 달에 브라질은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논거는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반대로 긍정을 드린 논거는 그때와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는 10월 달에 브라질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퀘션. 두 번째 원화가 너무 박살나 있었어요. 1450원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원화 강세가 그만큼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일정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브라질이 룰라가 압도적인 승리를 못했다. 결선 투표까지 해서 이겼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 드라이브의 힘이 좀 약화돼 있죠. 뭐 그런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투비 좌파기 때문에 정책을 많이 돈을 풀고자 한 정책을 많이 하죠.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룰라가 집권하면 불구하고 제가 한 2년 정도는 말씀드리는 거는 제한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는 지금 여소야대다. 지금 브라질 여소야대다. 우파가 국회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어떤 그 통화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중앙은행장이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장이 2019년부터 내년 말까지 재임이에요. 우파 정부에서 임명한 중앙은행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입권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물론 룰라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자꾸 수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런 거고 그러기 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유는 결국은 룰라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친구를 임명할 것이고 또 어떤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물가 떴던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꺾여 내려오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룰라가 좌파 정부의 어떤 정책을 계속하면은 또 시차를 가고 주요 또 중장기적으로 국회도 다시 또 바꿀 것이고 우파 정부 좌파 인사를 중앙은행 장으로 임명할 것이고 그러면 이 룰라의 집권 후기에는 결국은 다시 CPI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은 저는 아까 결국은 좀 CPI를 한번 그려보면 예상 그려보면 이렇게 좀 가다가 그 이후는 좀 시차를 두고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 일정 부분에 제한된 안정판이 있기 때문에 채권 이자 수익과 그리고 자본 손익 한 뭐 그 정도 기대할 것이고 통화에서는 보수로 보자고요. 한 10에서 15% 깨인다고. 사실 그 정도는 보진 않지만 그냥 제가 보수적으로 그러면 퉁쳐도 한 30 남죠. 아 그러네요 진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보수로 본 거기 때문에, 얼짜는 주식 투자성보다 이게 다 비과세예요. 이게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시장을 잘 읽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또 하나 여러분 좋은 투자에 대한 될 여지가 있고요.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한 내년까지 브라질을 불편하게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표 너무 잘 아시지만, 브라질 경제는 미국에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중국. 중국 이제 제로 코비드 포기하고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경제의 안정판은 중국이 이제 살아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동을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브라질 해보시라고 합니다. 완전히 채권 베이스 안정적인 분은 브라질 좀 불편할 수 있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브라질 한번 게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도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하지만은 이 브라질 쪽에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건 대표님이 최초예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 뭐 증권 업계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정반대로 본다? 너무나 많이 관심이 있고 몰려있는 섹터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반대로 본다면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뭐, 금년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고 손실 보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결국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는 게 단발성으로 어디가 좋아요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어떤 우리 달란트 여러분 구독하는 이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재테크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지 않습니까? 필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채권시장을 투자하기 채권 투자라는 채권 투자 반드시 투자하셔야 되지만 채권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올바르게 큰 그림에서 잘하시려면 채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호흡 좀 긴 호흡에서 가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채권 투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은 또 관심을 갖지 않는 쪽에서 큰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잘 집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또 유튜브 방문해 보시다든지 아니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경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